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쿠팡플레이가 선택한 K리그 3라운드 쿠플픽 서울과 울산의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라인업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철원 골키퍼가 오늘도 나서게 되고요. 그리고 이태석 선수, 김주성, 오스마르, 김진야 선수가 수비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사히 포메이션은 미들지역 임상엽, 기성용, 팔로세비치, 나상호 선수가 출전하고요. 역시나 오늘도 최전방 인류챔프 황의조 선수가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울산현대 라인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 조현우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설영우, 김영권, 정승현, 김태환 선수와 오늘도 선발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을 박영우, 이규성 선수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시영, 박호, 엄원상 선수가 진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주민규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섭니다. 오늘도 이 교체 카드를 언제 쓸지 양 팀의 감독 모두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네, 사실 서울이 선수층이 굉장히 좋은 팀이에요. 네, 자 이제 경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에 울산현대 그리고 왼쪽에 FC 서울입니다. FC 서울 일단 한 템포 죽였고요. 프리킥 앞쪽으로 빠르게 헤더! 선선합니다. 네. 자, 최종적으로는 지금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면서 옵사이드 선언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네. 저렇게 이제 3백 형태를 만들고 또 측면 수비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빌드 뺏겼어요! 파스 미스카갑니다! 찼습니다! 치고 나가요! 내지울 수 있는데요? 오른발 슛! 수비방 이거는 네, 약간 욕심이었어요. 네. 네, 그 옆에는 마이클 킴 코치죠. 네, 차기 코치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네. 자,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인가요? 공격 속도 아, 일단은 한 템부터 늦추네요. 이 패스 위험한데요. 저... 네, 그대로 이거는, 네, 어쩔 수 없었어요. 골라인 아웃이에요. 네. 축구에서는 이렇게 주지 말아야 될 코너킥을 줬을 때 득점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요. 이번엔 짧게 가요. 일단 수비를 약간 끌어내고 자, 중원으로 전다. 왼발 슈팅. 네, 이거는 서울의 작전 실패네요. 네, 역시 장시영 선수가 나가고 와타루 선수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바코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이동을 하겠죠. 네, 중앙으로 갑니다. 네, 자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팔로세비치, 팔로세비치 잡아놓고 오른발로 밀어줍니다. 김진야 잡았습니다. 왼발 기성용 한 수 더 방향 바꿔서 왼발 골키퍼 정면으로 갑니다. 자, 기성용 선수의 왼발 능력도 역시 예전부터 일가견이 있거든요. 네. 네. 오른발이 메인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강팀들은 결국은 네. 이른바 꾸역승도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잡아놓고 오른발 슛! 뜨끔합니다. 황의조 네. 지금 지켜보고 네. 있어요. 이율용, 이천수 이율용과 이천수 네. 본인들이 뛰던 팀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고 있는 두 레전드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치고 나가면서 자, 가운데 쪽을 한 번에 봐줍니다. 헤더로! 헤더로 네. 틀어넣고자 하는데 이게 골키퍼 쪽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 부심에 의해서 옵사이드도 성공했어요. 그렇군요. 자, 오른쪽 측면으로 전반전 마지막 공격 기회가 될 수 있는 FC 서울입니다. 치고 올라가요. 반대편으로 한번 열어줄 필요가 있는데 김진야 선수인데요. 김진야 본인이 직접 골라 근처까지 왔습니다. 수비 맞고 굴절됩니다. 그리고 이 공을 걷어냅니다. 결국 전반전 이렇게 두 팀 모두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두 팀 모두가 공격적인 빌드업 플레이보다는 수비 집중력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던 그런 전반전이었다고 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선제골이 터지는 쪽이 오늘 경기는 굉장히 유리해질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오른쪽에서 서울이 공돌리는 건데 이런 모습 전반 초반에는 나왔는데 또 나오면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FC 서울의 공격 기회 팔로세비치가 왼쪽 측면 선택합니다. 이태석 선수 쪽이에요. 이율용 선수가 하는 이태석 골키퍼 들어갑니다. 공간에서 지방으로 보냈어요. 잡아놓고 오른발 들어갑니다. 나상호의 득점. 이태석의 에이패스가 드디어 첫 골키퍼로 나타납니다. 네, 이태석의 어시스트 나상호의 골. 와, 이 경기 이 골 정말 큽니다. 그 이후의 판단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상호 선수의 지금 슈팅하기 좋은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효율적인 움직임도 액점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공격수들이 들어가고 2선에서 순간적으로 찬스가 났고 네. 완벽한 슈팅에 나상호였습니다. 자, 지금 앞쪽에 선수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조용우 선수의 시야는 약간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아주 정확한 슈팅이었네요. 네.
아, 이렇게 되면 홈에서 FC 서울이 먼저 득점을 올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스코일 때. 자, 이제는 본인들의 공격 기회인데요. 오른쪽으로 깊숙하게 보냅니다. 바커 쪽을 봤어요. 바커가 공 잡아요. 바커 선수도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들어오겠죠? 바커 저, 반대쪽 밀어주는 거예요. 흘러나오고 맨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동점골! 주민규! 와, 이거 뭐 실점 하자마자 아, 재밌는 경기가 됐습니다. 이제 자, 차두리 어드바이서 클린스만 감독. 자, 여기서 바코 선수가 모처럼 이제 본인의 역량을 발휘를 했고, 이것이 서울 맞고 뒤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옵사이드와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주민규 선수가 정확하게 구석에 찔러넣는 골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1 동점. 경기가 다시 또 팽팽해집니다. 바코 선수의 원래대로의 플레이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네. 그 어떤 팀도 맡기가 쉽지 않거든요. 또다시 바코가 나섭니다. 이거 왔어. 잡고요. 자, 이거 좀 때립니다. 아! 그런데 골키퍼 정면. 네. 바코 선수. 바코 선수가 네. 나오죠. 일단 루익슨 선수 빼주고요. 이규성 선수가 나옵니다. 이청용 선수를 지금 투입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청용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네. 네, 쌍용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아, 그렇게 됩니다. 자바라코 찍어서 오른쪽을 봅니다. 자, 어문상 오른발! 아, 네. 수비만 공을 쩔듭니다. 자, 하지만 지금 울산이 이청용 투입 효과를 투입 직후부터 보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넣고 있는 울산입니다. 마타로 저 낮은... 여기서 슈팅! 오른발! 아, 그대로 있어요. 잘 찍었어요. 오른발! 뜨거워합니다. 사실 서울 수비진이 지금 속았어요. 자, 올려줄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슈팅 시도거든요. 뒤로 흘려준 느낌이었네요. 네. 아, 오늘도 관중수 2만 명 넘어섰네요. 네, 올 시즌 관중 동원 능력은 아주 지금 고무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팔루스베치 선수가 동료 선수들에게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팔루스베치 비켜줍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기성용 짧게 내줬어요. 아, 여기서 네. 이거였군요. 네. 약속된 플레이를 보여줬었던 서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수일 그리고 윌리안 두 선수를 투입합니다. 네. 황의조 선수를 교체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상호 선수 대신에 또 윌리안 선수를 투입합니다. 자, 조현택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되는데 아, 주민규 선수가 일단 빠지고요. 자, 그리고 엄원상 선수도 일단은 쉬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조현택 선수를 윙어로 쓰겠다는 얘기인 걸로 보입니다. 자, 마틴 아담 선수가 역시나 최전방에 지금 포진하고 있는 울산. 조금 멈춰줬었어요. 그러면서 마틴 아담 선수가 드로인으로 상대에게 건넸고요. 아타로의 압박. 지금 잡으면! 오, 이거 엄청나게 실수가 나왔어요. 엄청나요. 간접 프리킥 그대로 슛까지 다시 살아있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에. 스코인의 역전에 성공하는 울산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졌네요. 지금 백패스였고 골키퍼 최철웅 골키퍼가 잡아도 되냐 뭔가 문의를 하는 듯한 제스처가 있었는데 곧바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잡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안 되는 게 맞고 지금 울산의 골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간지프리킥 빠르게 가져나가면서 결국은 울산이 가져갑니다. 아, 이거는 정말 경기 막판에 이 경기가 정말 아쉬운 상황이 FC서울 입장에서 나왔고요. 추가 시간은 5분이 주어졌습니다. 네, 이럴 줄은 정말 몰랐을 거예요. 네. 다시 나오죠? 자, 이 장면에서 네, 지금 보면 골을 되돌려준 거예요. 아주 신사적으로. 네. 그리고 그런데 나서 여기서 한 번 쳐놓고 이걸 잡거든요. 뭐 잡으면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실점하고 말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울산이 정말 끈질겼던 것이 네. 한 번 최철원 골키퍼에게 걸렸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끝끝내 골을 성공을 시켰어요. 네. 네. 임상엽입니다. 임상엽. 지금은 빨리 넘겨야 돼요. 자, 반대쪽으로 내주고 추가 시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아,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자, 앞쪽으로 한 번의 전달. 오른쪽 측면에서 이 공이 어디까지 가나요? 이 공 살려내지 못합니다. 네. 아, 울산 특유의 또 잘가세 효과 원정 응원 속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네요. 이제 원정 응원 속 표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끝났어요. 경기 이렇게 끝납니다. 자, 울산이 3승했습니다. 네, 결국 시즌 3승. 3승 팀은 바로 울산 현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의 디펜딩 챔피언이 다시 한번 3라운드에서 선두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네요.